네, 관객분들도 신이 나고, 예,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신이 나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 좋은 하루입니다. 그렇다. 저희는 뭐, 이 팀이고, 이 팀이고, 똑같이 즐기면 됩니다만, 지는 팀 같은 경우에 난리 나는 겁니다. 초비상 사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게이머들이 모두 다 모인 이 자리에서 라이벌에게 패배를 한다. 그런 것만큼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이 졌습니다. 누가 졌냐? 설마 KT한테 진 건 아니겠지? 설마 SK한테 진 건 아니겠지? 그것만 아니면 나도 해.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발생했으니까 두 팀이 한 팀은 반드시 깨져서 고개 북숙이고 단장님들 명도 없이 돌아갑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죠. 네, 자, 오늘도 오영준 주심과 강미선, 양환석, 구시엠자 세 분 수고하셨고요. 그 외에 많은 캐스파 관계자분들 오셔서 자, 이 경기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저거 임정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늘 22살, 22번째 생일 맞은 임정현 생일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네, 항상 네, 존재해왔습니다. 생일날은 바이오리듬이 좋아서 경기할 때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몇 차례 나온 적도 있었고 괜시리 뭐 본인이 오늘 하루만큼은 주인공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력을 오늘 보여줘야겠죠. 네. 그런데 뭐 생일이면 도적한테 팔씨름을 이길 수 있나?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힘의 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힘도 좋아졌고 기술도 좀 좋아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와 같은 엄청난 저그를 잡아내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이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고요. 네, 정말 그래서 오늘 경기마저 도적 선수가 저그전을 잡아낸다면 예, 앞으로의 도제욱은 더욱더 무서워질 것이고 다른 팀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저그전이 강력한 선수지 프로토스전이 압도적으로 뭐 승률이 높은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프로토스전 최근 공식전 10경기를 봤을 때 4승 6패 저그치고는 승률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KT의 많은 여성 팬분들 자 이것 WC 2011 그랜드 파이널 특별 경기장에 오셨고요. 네, 사실 SK텔레콤의 토스는 김대엄 이영호, 이영호 캐릭터 이영호 그렇죠 캐릭터 이영호 네, 플레이 이영호가 다 잡아버려 테란과 토스를 잡았어. 아 벙키 벙키는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지 네, 역시나 여유가 넘칩니다. 네, 이 현장을 즐길 줄 알아요. 아 지금 다리 꼬고 보고 있어요. 회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까 벙키 동생은 역시 동생 김현정에서 고생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응원의 열기도 뜨거운 가운데 양 선수는 이제 뭐 정찰 있고 초반 빌드 확인합니다 곧. 네 서로가 이제 뭐 지금이야 뭐 네 WCG 그랜드 파이널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네. 아직 미혼이어서 그런가 아 갑자기 입을 봉해버렸어. 그렇죠. 일단 집중을 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국 e스포츠 협회 우리 사무총장님 뭐하면 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팔 게임단에 이제 두훈 감독도 예, 네. 현장에 오셨고요. 네, 그래서 양팀 모두 다 긴장되는 경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기 시즌의 단일 승일 뿐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치가 상상이 됐고 네, 역시나 아주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올 만큼 이 두 팀은 역시 재밌다. 네, 그런데 일단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명의 선수 모두 다 상대 종족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다. 네, 이런 것이 네, 어떤 선수가 실수를 덜 할지 네, 누가 더 실수하게 만들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체인 리액션 그 손석희 선수와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아주 무난하게 이제 확장 기지를 가정하면서 히데라로 밀어버렸거든요. 아 바로 그런 경기를 보면서 임정현 선수도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도재욱 선수를 분명히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얼마나 원활하게 상대방의 확장 기지 쪽으로 견제를 다닐 수 있느냐, 멀티태스킹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3기지 가져가면서 크레이지 히드라 아닙니까 임정현? 곧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예, 히드라 웨이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브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예, 역시 스파이어 테크를 기본적으로 빨리 가서 일단 커셜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커셜 전 타이밍에 레어 가는 것 역시 뭐 기본적인 플레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임정현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이 프로토스가 조금 더 저그보다 할 만하다.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들이 연습했을 때 승률이 좀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맵에서 지금 임정현 선수가 프로토스를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맵에서 프로토스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나 운영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럼요. 뚜렷한 테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상대방하고 맞춰 가야지 이런 생각하다가는 준비가 잘 되고 맵의 특성을 잘 타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그냥 확 밀려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저그 토스 잡을 수 있는 가장 아까운 그렇죠. 거 하나 갖고 있다면 딴 팀 잡을 때 쓰는 게 아니라 SK텔레콤 잡을 때 쓰겠죠. 게이트면은 그렇습니다. 네. 아주 네. 귀여운 머리띠들을 하고 또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맵 자체가 처음에는 이 선수들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닌 게 아 프로토스가 맵이 정말 어려워서 미치겠다 할 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또 맵에 관련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테란이 나오지 않는 맵들도 있고 프로토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시대입니다. 저거 요즘 토스는 괜찮아요. 그런데 코어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프로토스들이 정말 죽는 소리를 많이 하죠. 이제 저경등 선에서 송병우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아 정말 이 맵은 좀 프로토스가 나와서 저그를 상대로 할 게 없는 것 같다 이래놓고 이겼어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습했을 때와 네, 뭐 실제로 연습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상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네. 많아서 그렇죠? 네, 뭐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경기 내에서의 선수들의 컨디션과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저그는 예, 무난하게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 도지혁 선수가 예, 세밀한 걸 아주 잘해주고 있죠. 저글링 스피드업 되지 않을 때 프로브는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 이런 기본적인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달라지면 요런 면들 뭐 지난번에 뭐 다탄천다든가 힘만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그를 결국 물량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둘 다 잘 먹고 물량 대 물량 싸움 하는 것보다 일단은 좀 힘을 빼놓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든 이후에 자신의 장기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예, 발빠르게 예, 커세어의 공업을 또 눌러주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족분들이 선수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르신들 두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스파이 완성됐고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기본 테크 다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재혁 선수가 이젠 커세어조차도 운영이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빌드 운영을 일단 선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뭐 결과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커세어 위주의 운영으로서 안정적으로 커세어 다크로 일단은 기분 좀 맛보기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예, 커세어에 좀 힘을 주면서 이제 다크 템플러라든가 이런 것으로 견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라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저 커세어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재욱 선수의 연습량을 저 커세어의 활용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도재욱 경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커세어 운영 능력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첫 테스트예요. 항상 그래요. 네. 예, 한 3년째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이번 해가 바뀌었으니까 시즌이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뭐가 달라지고 봐야 돼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당연히 잘하는 선수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기대치만큼의 그 커세어나 그 셔틀의 운영에서 약간 아쉽다. 그 부분까지 갖춰지게 되면 도재욱은 무결점이고 완벽하다. 이런 얘기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모습에서 커세어를 흘려주지 않았고 다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해서 커세어 모으고 바람질을 모아줄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아까 이소연이 저보고 4를 가르쳤는데 뭔 뜻입니까? 맞다면 사이드 보내. 게이트웨이가 이제 모한 4개까지 게이트가 4개란 얘기인가요? 말로 하세요. 예. 아 이렇게 네, 뭔가 했네요. 네. 네. 예, 김정민 해설에게 사실 네. 사인을 준 건데. 아 그럼 아 그렇죠. 네. 게이트웨이가 4개째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 서로에게 네. 원래 아이 컨택과 손동작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4개째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다크 템플러로 간략하게 이제 간을 보고 상대방이 병력의 위치, 그다음에 히드라를 얼마나 모으는지, 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옵저버 역할을 사실 해주는 네. 거거든요. 다크 템플러는 그렇죠. 옵저버 겸 공격 유닛이고 시간을 벌면서 일단 해처리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일반 다른 맵들 같은 경우에는 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처리가 두 개의 멀티를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섯 개의 해처리에서 두 개의 멀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히드라에 힘을 주면서 일단은 좀 여차하면 정면을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지혁 선수가 항상 캐논수를 적절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3개 차까지 늘고 끼워져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네, 히드라와 저글링으로 일단은 앞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캐논을 4개까지 강제한 거거든요. 바로 이때 이제 다크템플러 활약을 해줘야겠죠. 네, 오버로드 네. 하나밖에 오버로드 들어왔고 이거 무제동격이 때문에 이게 나왔거든요. 또 다템이 통하나요 조재영? 네, 도망갈 데도 없고 일단 가더라도 이거 이 화면을 약간 놓치고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도 약간의 피해를 주긴 좋습니다만 예. 아쉽네요.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상대가 이제 정면으로 히드라 소수를 보내서 자신의 입구 쪽,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입구 쪽으로 압박을 올 만한 시점에 커세와 닥템블러가 들어가면서 오버로드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드론을 쏠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 템은 뒤쪽인데 일단 한번 나가보고는 템 뒤에 있어, 아직 뒤에 있어, 뒤에 있어요. 템을 기다려야죠. 그렇죠. 아직까지 템플러의 사이언스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질러 안전하게 모아주면서 캐롱까지 들려주는 판단은 나쁘지 않은데 싸우는 위치까지 힘들어가 좋습니다. 예, 뒤로 쭉 빠져서 어차피 앞판 건물들은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이템플러의 사이언스 톱 두 발이 장전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네, 커세어 놀면 안 돼요. 커세어 놀면 안 됩니다. 지킬 건 지키고 커세어는 떠나서 오버로드 잡아야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시행을 넓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까운 것만 보잖아요. 반대로 이제 임정현 선수는 바로 히드라를 찾았어요. 예, 찾았는데 찾았는데 그렇죠. 네, 바로 저런 것들을 노려줘야 되는데 임정현 선수가 아래쪽에 히드라 매치를 이제부터는 잘 해놓으면은 허세에 갑자기 습격당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네. 자, 스톰 장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푸시 어디까지 갈지 일단 나오면 템은 뒤쪽에도 금들이 맞추고 있어요. 네, 일단은 예, 질럿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적당한 타이밍 압박하고 커세오를 아직까지 살려놓은 상태에서 예, 옵저버 타이밍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그가 어중간한 수자로 럭커 믿고 버티다가 한순간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고 지금은 거의 뭐 옴니헤드라 식으로 예, 두 번째 멀티 지역에 가스도 추출하지 않으면서 예, 미네랄에 힘을 주고 있네요. 예, 임정현 선수는 상대가 어떤 식의 패턴, 그러니까 질템을 이끌고 나와서 히드라를 잡아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견제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시야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맵에서 곳곳에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드라가 저런 위치에 있는 거는 커세어가 지나가는 걸 잡기 위함이고 또 셔틀이 지나가는 걸 잡기 위한 이런 그 포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정면 쪽으로 나갈 듯 말 듯 나갈 듯 말 듯 확장이 더 냅니다. 임정현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아예 좀 힘을 키우고 지금 히드라를 좀 수비적으로 일단 한번 사용을 하면서 예,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도잭 선수 역시 멀티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네, 예, 딱 적당히 센터를 지킬 수 있을 때 옵저버가 나올 때 멀티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 다섯 명 들어오면 내려옵니까? 네. 럭커 새로 추가됐거든요. 저그 쪽도요. 프로토스가 뭔가 이제 슬슬 꺼낼 때가 됐는데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낼까 지금 임정현 선수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살짝 히드라를 앞쪽으로 전진시켜서 질럿과 싸워봤고요. 그 임정현 선수는 일단은 기다리면서 럭커를 좋은 위치에 버로우해놓고 위쪽에 확장기지를 살리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프로토스의 멀티는 저글링을 돌려서 확인을 하거나 스쿼지를 돌려서 확인하면 되고요. 야, 꽤 많은 명의 도적 선수 아래쪽으로 우회를 할 듯 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예. 정면을 조여놓으면 좋은데 조이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버로드가 와서 옵저버를 끊어줘야 되는 거고 예. 여기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는 예. 어, 여기 이 위치 네. 이런 그대로 아, 저 위치가 안 좋아요. 위치가 안 좋습니다. 임정현 네, 완전 나와있던 최전단 방향으로 지금 반쪽입니다. 네. 거의 다 지금 오버로드 달리고 있어요. 그럼요. 지금까지 좀 예, 상당히 좀 어? 예, 무리한 플레이였었고 예. 지금은 전투 지역을 12시 사이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멀티 두 개 사이 그 정도 해가지고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럭커를 또 잃었기 때문에 순수 히드라밖에 없다면 질러 옵저버 드라군의 하이템플러 이 병력으로 한 차례 더 싸워서 사이런스 톰 그 다음에 히드라 숫자 좀 줄여줄 필요가 있죠. 아무것도 네. 없어요. 럭커가 자 그러니 과감하게 깊숙이 한번 가는 겁니까? 가도 됩니다. 지금 정도? 그냥 정면적 밀기 지금 밀어버리기 들어가면 예, 사이런스 톰만 두 방 떨어지게 됐을 때 저거가 네. 버텨낼 수 없어 보이거든요. 안 예. 보이는 눈이 아니고 겁나게 없습니다. 왼쪽으로 쪽 톰 왼쪽으로 네. 쪽 예. 톰 알까지 돈도 들어가고요. 벽등 많아요. 럭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지금은 질럿이 네. 활약을 하고 럭커가 그렇죠. 위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다. 유닛 카운트가 44이 납니다. 두 제국인데요. 네. 이 차이에 더 벌어지고 네, 드라이버스가 너무 많은데 해철이 절대 쉬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한 번은 버텨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옥정을 잡아주고 옥정을 잡았고요. 자, 이거 지금 그 드라군의 어떤 양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은 그 상대방이 더 전진하지 못하게끔만 만들면은 결국 이제 적어도 해처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자원의 수급량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물량을 끊임없이 줄여줄 수 있을 만한 테크와 업그레이드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군이 다수기 때문에 이것을 저글링의 아드레날 글랜저 업그레이드 된 걸로 한번 재미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도적 선수가 약간만 더 집중을 해서 12시 왼쪽 지역 멀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 알아도 웬만하면 깰 수 있거든요. 네. 예, 깰 수 있는 건 놔두면 안 되고 이러면서도 임정현 선수는 럭커를 한 장기씩이라도 모아주면서 수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3기지 가득하면 동시에 압박 시작하거든요. 예. 저글링 좀 치네요. 저글링으로 다수 해처리해서 저글링을 확 뽑아서 순식간에 상대방의 병력을 약간 진화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칸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와는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네. 럭커 숫자 그리고 옵저버 잡아주는 이런 컨트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병력이 좀 쌓여 저글링 정쪽으로 저그의 병력이 너무 약하고 네. 하얀기지고는 네, 럭커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칸! 아칸 때문에 저글링이 앞에서 단호가 앞설라인에서 네. 저글링이 3기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종결시켜버렸고 네. 예, 지금 이 타이밍 버티기 임정현 선수 쉽지 않은데요. 다 보이네요. 다 보이네요. 다 보여요.
사고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운데 추가 병력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인구수는 두 배 차이 이상이 되어버렸고 아, 임장에 서서 프로토스와 같은 수의 멀티가 되어버리면서 상황이 감염할수록 어려워지는 네, 그런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아래쪽에 확장, 프로토스의 확장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워낙 보조역 선수의 압박이 너무나도 심하고 그리고 병력의 조합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신의 디팔러가 나와야 이 드라군을 좀 말릴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직 확장 기지가 견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라운턴이고 로커멘트 하는 건 변택 안 끝나게 되면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 보이거든요. 목적은 세 개나 있는데 저거를 예, 정말 기절까지 끊어주고 디파일러가 나오면서 플래그가 나온 다음에 네. 가능성 조금 있는 겁니다. 예, 하이테플러 세 개가 마라를 채운 상태에서 왔으면 저러고 다 죽어요. 변태하는 거 막지도 않습니다. 변태한다면 전대거든요. 어차피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임대현 선수 그래도 예, 정말 투지를 예, 불사르면서 저글링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질럽뼈 깨졌을 때 어떻게든 저글링으로 한 번쯤 드라군을 잡아내야 됩니다. 예, 드라군은 아칸이 만들어지면 싸우고 안 그러면 뒤쪽으로 빠져서 병력을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병력 예비대가 엄청나게 엄청나지 않군요. 예, 예. 얘네야 네. 겁난 애들이죠. 양은 아니어도 아칸이 하나가 있어서 드라군이 뒤로 안 빠지는 겁니다. 도합 두 그렇죠. 개네요. 아칸 두 개면 저글링 해철해서 저글링 불러내도 소용이 없어요. 디팔러가 네, 수업을 쳐야 됩니다. 지금은 다크섬 없이는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고요. 지금 이제 질러 예, 밀어 넣으면서 질러 뒤에 아칸 그리고 그 후방에 예, 드라곤의 공격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이 12시의 멀티도 평전등가 여기서 밀리면 그냥 진짜 그림상 완전 지지죠. 와, 도제욱 선수가 잘하네요. 예, 저그를 상대로 아, 자신의 장점도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닛 관리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압도적인 힘을 압축 아, 도제욱이 저그를 킹하겠습니까. 경력이 도대체 몇 년 된 선수인데 보통 그러면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던 문제는 잘 안 고쳐져요. 그럼요. 말 안 듣고 나도 나이 먹었다 이거죠. 네, 도재혁 선수 날이 갈수록 일정일정하면서 오히려 정기전에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을 네. 보여왔습니다. 예. 무당인데 이재동과 임정현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임정현, 이재동 선수와 같은 저그를 잡아내면서 도재욱 선수가 시즌 시작하자마자 테란도 아니고 저그만 잡으면서 지금 현재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SK텔콤 T1에서는 정말 아,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오도 걱정하는 김태경이 있는데다가 거기에 또 고약발 만든 정명훈의 남편도 있잖아요. 네, 그런 나중에 또 이렇게 도재욱 선수가 바로 도택 예, 도적 선수가 예, 잡아줬기 때문에 SK텔레콤 T1 이번 시즌 시작 좋네요. 네, 자 SK텔레콤 다시 개막전이라고 한동안 치워도 경기 간 이런 것도 어쩌였는데 아이고 이런 거 다 과장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바로 즉각 현지 TV였습니까 SK텔레콤은요. 예, 그렇습니다. KT로스터 출발조차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임정현 그렇죠. 예, KT로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이 예, 임정현 선수가 다시 패배를 하면서 물론 김대엽이라든가 이영호 선수와 같은 정말 에이스 카드들이 아직까지 건재하긴 합니다만 출발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T1도 김태종 선수와 정명훈 선수와 같은 에이스 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 1승을 따낸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KT로스터는 분위기가 좀 어두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승승 패배면 결과를 아셨습니다만 시작은 좋았다는 말인데 오늘은 그나마 시작조차 안 좋은 KT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영호 선수가 언제 등장할지 또 이영호 선수를 노리기 위한 SK텔레콤 T1의 오늘 대책은 어떤 건지 빨리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SK텔레콤 T1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12연승으로 자신의 종전 기록과 타이 기록 최대 연승이 있으면 12연승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회 살려야겠죠. 네, 자 지금 세트스쿨도 SK텔레콤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번째 세트는 매번 제대로 받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